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이 부동산 호객님이 되는 걸 막고자 실제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아는 부동산에 가셔서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셔도 절대 알 수 없는 부동산의 비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인지 팔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집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바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눈치가 빨라서 아무리 고도의 연기를 해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잘 모르겠다면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비슷하겠지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겠죠. 간혹 구독자님 중에 내 친척이 부동산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알려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만약 그 잘 아는 부동산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면 일단 너무 100% 믿지는 않길 바랍니다. 형제 지간에도 돈 앞에서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속이고 결국 부동산 때문에 의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빌라 과연 사도 될까 입니다.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빌라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요즘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빌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빌라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쯤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가성비 좋고 잘 지은 빌라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빌라가 어떤 건지 나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살 집처럼 잘 지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축 빌라는 일명 집장사라고 하는 전문 건축주가 오래된 집을 땅값만 주고 사서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번지르르한 새 집을 지어서 다시 되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겠죠. 그러려면 비싼 자재로 튼튼한 내 집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딱 집으로서의 기능을 턱걸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고 조금만 지나면 외벽이 갈라지고 겨울에는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춥기만 합니다. 또 곰팡이는 왜 이리 잘 생기는지 모르겠고 겨울이면 결로 현상도 심합니다. 외벽은 얇고 필로티 주차장의 기둥은 이게 과연 집으로서 지탱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얇습니다. 지진이라도 나면 필로티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는 자재 리스트도 공개하고 주택 성능 등급 뭐 이런 것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빌라보다 투명한 관리도 이루어지게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좋은 자재로 튼튼하게 지을 이유가 없는 빌라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끔 신축 빌라를 사라고 먼저 권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MGM 수수료 때문입니다. 또는 R이라고도 하는데 R이 10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뜻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손님을 소개시켜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사무소에서 부동산에게 주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제가 있는 동네 기준으로 보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어지간한 아파트 거래하는 것보다 수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안 팔리는 집이나 가성비가 안 좋은 집일수록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돈 앞에 안 좋은 집도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소개시켜주는 일부 부동산의 양심 문제입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과태료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잘못 샀다가 매년 몇백만 원씩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생 빌라를 산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던 불법 건축물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처음 집을 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먼저 근생 빌라부터 보면 처음 집을 샀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빌라처럼 보입니다. 건축주나 분양사원이 마지막 남은 물건이니까 싸게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나 고마운지 집을 싸게 주겠다는 말에 덜컥 그걸 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근생빌라였던 겁니다. 근생빌라는 건축주가 규제가 덜한 상가로 일단 허가를 받은 후에 불법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다시 파는 겁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겉으로 보면 그냥 보통 빌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건축주가 아니고 현재 집주인인 내가 내는 겁니다. 나는 건축주한테 속아서 샀는데 정말 억울하겠죠?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편안 들어주고 내가 1년에 몇백만 원씩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잘 봐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근생빌라입니다. 지금 당장은 과태료가 안 나와도 언젠간 반드시 걸립니다. 두 번째, 불법 확장이나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 또는 옥상의 뭐 세대별 창고 등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이것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주로 4, 5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3층까지는 합법적으로 베란다 확장을 하고 4, 5층에 같은 경우에는 옆집 일조권 때문에 집 공간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준공 전까지는 베란다 쪽에 대충 이렇게 가벽 같은 걸 세우고 아래층보다 작은 공간으로 일단 짓고 있다가 준공이 나면 확장 공사를 해서 다시 되파는 겁니다. 빌라를 살 때는 건축물 대장상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항공 촬영 등을 통해서 이걸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보다 잘 잡아내니까 내 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일찍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집살때 건축물 대장상에 이상이 없더라도 금방 불법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기 쉽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가 건축물 대장에 딱 붙어 있으면 전세도 주기 힘듭니다.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때 많이 힘들고 이런 집은 세입자가 잘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로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지만 괜히 찝찝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새가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빌라를 살때 친절했던 건축주나 분양사원 또는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때 다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되레 큰 소리 칩니다.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개싸움을 해서 이기거나 아니면 가끔 있는 불법 건축물 영상화 시기에 낼돈 내고 합법 확장으로 인정받는 방법 등이 있으나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정상적인 좋은 빌라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내가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알아도 당합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갑자기 내집 앞이 막힙니다. 나의 보금자리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다른 빌라들은 앞이 막히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옆집이랑 붙어서 창문도 못 열어놓는다지만 내 집은 아닙니다. 앞이 뻥 뚫려 있고 옆집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고 난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이 팔렸다고 소문이 나고 갑자기 공사 차량이 내집 앞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몇달 지났더니 그 집을 헐고 또 다른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내 집은 이제 햇볕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창문을 열면 옆집 사람과 악수도 할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옆 빌라에 사는 아기가 우는 소리, 피아노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내 집에 라이브로 들리게 됩니다. 창문을 열면 옆집 변태 할아버지가 날 빤히 쳐다봅니다. 빤스만 있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햇볕도 안 들어와서 집도 춥습니다. 곰팡이가 내 집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습니다. 아무도 내 집을 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전망이 좋은 해가 잘 드는 집이었지만 언제든 내 옆집이 새로 지어져서 내 집의 가치를 폭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하자보수 예치금 이런 게 있었어? 빌라에도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하자에 따라 기간이 다 다릅니다. 기간 내에 하자보수 예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고 사업 주체에게 환급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사람이 짓는 집인지라 누수 또는 타일에 금이 가거나 배수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보증 기간 내에 신청해서 그 돈으로 하자를 처리하면 되지만 그냥 대충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입주민 본인이 자기 돈으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빌라는 아파트하고 달리 체계적인 관리가 참 어렵고 그걸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서로 귀찮은 일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미루게 되다 보면 꼭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입주민 대표는 귀찮고 또 일을 잘못했다고 일하고 욕먹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입주자 대표가 횡령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자보수 업체와 짜고 뒷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손해 안 보려면 이래저래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빌라입니다.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다섯 번째, 황금성에 취약합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큰 돈을 쓸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았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마침 내가 찾던 그런 집이 아주 싸게 나와서 그걸 꼭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던 빌라를 팔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립니다. 빌라는 왜 안 팔릴까? 아파트는 시세라는 게 존재하고 확인하기가 쉽지만 빌라는 각 건물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동네 빌라는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고 결국은 동네 복덕방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아파트에 비하면 빌라를 사려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집을 팔아야 할 때 못 팔게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싸게 나온 좋은 집이 있어도 그걸 못 사게 됩니다. 아니면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덜컥 사고 나서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들이 일단 싸게 나왔을 때 누가 사기 전에 먼저 사고 집은 나중에 팔아라 하면서 살살 꼬십니다. 그러다 낭패 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나중에는 자기 빌라를 헐값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기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라면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가 적지만 빌라는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고 때로는 도박에 가까운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걸고 도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빌라도 잘 사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과 엄청난 발품이 필요하고 확률마저 불투명합니다. 어디가 재개발된다 라는 소문을 들으셨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부동산 호객님이 되는 걸 막고 싶은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